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드디어 2020년부터 소방설비 산업기사가 쓰레기 자격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죠. QNET에서 2020년도 가정평가형 훈련 과정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고문이 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가정평가형 교육훈련과정 모집 공고, 이게 뭐냐면 그 가정평가형으로 지정된 자격증을 교육훈련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고 싶은 교육훈련 기관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쭉 나오는데 2020년에 드디어 소방설비 전기와 소방설비 기계 산업기사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과정평가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 그 교육기관들은 신청을 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년부터 과정평가형 교육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으로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취득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과정평가형을 하는 데는 어딘가 이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교육훈련기관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 하나 한번 봤는데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하네요, 보니까. 그 23개월 이런 거 보니까 2년 동안 뭐 2, 3학년 해서 교육을 받아서 졸업을 할 때쯤 이제 산업기사를 갖고 졸업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또 다른 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신건축 산업기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전문학교에서 많이 하네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6개월이고 어떤 거는 뭐 24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6개월 같은 경우는 좀 수업이 많겠죠. 그래서 이걸 상세 보기를 한번 보면 보통 총 훈련 시간이 700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실내건축 산업기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700시간 정도를 수업을 하게 되네요. 700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0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87.5일이 나옵니다. 87.5일을 5일로 나눠요. 일주일이 5일이니까. 그러면 17.5주가 나오는 거죠. 17.5주는 한 4달 정도 되는 거죠, 4달. 8시간씩 수업했을 때 4개월. 근데 우리가 보통 대학교 때 산업기사 시험을 보려면 2년간 경력이 있어야 돼요. 대학교 2년을 수업을 받아야 되죠. 대학교가 한 학기에 거의 20학점을 있잖아요. 20학점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20시간 수업을 듣는 거죠. 보통 한 학기에 16주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320시간을 수업을 받는 거예요. 학기마다. 그러면 4학기를 들어야 되니까 320시간에서 4학기를 곱하면 1280시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28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시험을 볼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700시간만 수업을 들으면 자격증을 주는 거죠, 아예. 어떻게 보면은 과정평가형이 좀 시간상으로도 유리하다고 볼수 있고요. 경력을 쌓아서 시험 본다는 거는 약간 더 불이익이 될수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올해 소방설비가 들어간 거 보면 내후년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가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산업기사도 과정평가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좀 깝깝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